사람이란 다 살다 보면 시험과 유혹과 시련의 과정을 다 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삶의 모든 피할 수 없는 통과 과정 중에 시험, 시련, 유혹은 있는 겁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더구나 시험과 유혹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이 시험에는 이겨낼 장사가 없다는 겁니다. 기도 후에도 다가오고 금식기도 후에도 다가오고 배운 사람에게도 다가오고 물질 많은 사람에게도 다가오고 남녀노소 할 것 없다는 겁니다. 배고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사도 가고 배고픈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친구도 사귀고 배고픈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직장도 알아보는데 그 가는 길이, 그 가는 직장이 인간이기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잘못된 일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그네 생활을 가다가 그 머물던 가나안 땅에 그만 기근이 들었습니다. 먹고 사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당시에 풍성한 먹을 게 많은 먹을거리가 있는 애굽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애굽 땅에 내려가다가 당한 일을 여러분 기억합니까? 고관 대작들이 임금까지도 그 아브라함과 부인을 탐내서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부인을 뺏으려고 그러는데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에 임금 바로에게 나타나서 손대지 마라 경고하십니다. 깜짝 놀란 바로가 꿈을 깨고 나서 웬일이냐 하고 있는 걸 다 내주고 얼른 떠나라 그럽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볼 때는 먹는 문제 해결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만 다 죽을 뻔했어요. 한 장 더 지나가면 창세기 13장 아브라함과 롯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짐승들이 잘 먹어야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을 먹는 그 당시 목축업. 그런데 초원지는 제한되어 있고 짐승들은 많으니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인 롯에게 말합니다. 야, 아무래도 우리 식구들이 너무 많고 짐승들이 많으니 서로 나누자. 자, 네가 먼저 좋은 걸 택하라. 나는 그럼 반대로 갈게. 착한 마음을 가진 아브라함이 양보하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롯이 멀리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어디 좋은 데가 있나? 그러니까 멀리 보니까요. 물도 많은 것 같고 푸른 초원지가 있는 최고의 적합지. 그래서 삼촌 우리는 절로 갑니다 하고 띠를 몰고 왔는데 그 어느 땅입니까? 소돔 땅입니다. 우리는 소돔 땅에서 얼마나 죄가 많길래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려서 온 사람들을 멸망시킨 내용을 압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그만 먹고 살기 위해서 좋은 것을 택한 롯과 그 식구들에게 임한 엄청난 시련을 우리는 잘 압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한 것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잘못 길을 들면 먹고 살기 위해 갔다가 인생 망치고 신앙 송두리째 빼앗기는 일들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먹는 것 마시는 것 다 중요하지만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는 마음 잊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잠언 23장 4절에 말하기를 부자 되기에 너무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려라. 부자 되는 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부자 되려고 애를 쓰고 인생의 목적을 그걸 삼으면 그 결말은 때로 비참한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인간이 가진 약점이 뭔가, 연약한 모습이 뭔가, 헛된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뭐든지 자기 소유를 하려고 그래요.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좀 나눌 수도 있는데 어떤 때 내가 포기하면 되는데 자기 중심이 너무 강하면서 헛된 욕망을 갖고
권력만 있으면, 내가 능력만 있으면 뭐든지 하겠다.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장면도 별로 그거하고 다를 바 없어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에게 나와서 유혹하는 내용을 보면 첫째로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그 금식한 후에 이 문제가 다가왔어요. 뭐라 그럽니까? 야,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라. 먹고 싶은 이 욕망, 당장 내 배를 채워야 되겠다는 인간의 예수 모습 속에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당장 문제 해결해서는 한번 찾아봐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시험거리입니다. 배고픔을 이용해서 사람을 착취합니다. 배고픈 어린아이에게 과자나 사탕이나 떡 같은 걸 주고 아이를 유기합니다. 이 배고픔 문제, 그리고는 인권을 유린하는 문제. 물론 배고픔이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배고픔을 해결하는 방식도 고상해야 합니다. 선교지에서 가난한 아이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뭘 가져갔다고 해서 마구 나눠주면서 거만을 떨 때 가난한 선교지 사람들은요, 거절합니다. 줄 때도 그래서 인격을 생각하고 고상하게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료의 마음으로 주지 않으면 가난한 선교지 사람들도 주는 사람을 다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에게 선을 베풀 때에 아주 지극히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존심도 살려줘야 되고 인격적으로 대해줘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저는 신문을 자주 보지는 않지만 가끔 신문을 들여다봅니다. 왜 보는 거 아니? 우리 성도님들이 뭘 보나? 그리고 직장을 찾는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게 이거겠지 하고 구인난을 제가 좀 봐요. 뭐 제가 무슨 취직하려고 보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거기 보면은 아주 재밌는 말들이 많아요. 월수 5,000불 보장해 드립니다. 미모의 여성 구함. 어떤 신문에는요, 월수 10,000불 보장, 침식 제공. 여러분, 한 달에 10,000불, 1,000불 버는 거 그거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보장해 준다니. 그리고선 거기 전화해가지고. 그러다 또 마음 상처 입고, 세월 보내고, 몸, 마음.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조심해야 돼요.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런데 먹는 것보다 앞선 인격의 문제, 신앙의 문제, 가치관의 우선순위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 에서와 야곱의 문제를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기를 히브리서 12장에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은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되지 마라. For single meal, 한 끼의 식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장자로서의 권한을 포기해버리고 먹다가 그만 나중에 울고불고 땅을 치면서 아버지한테 나에게 축복해 주시오 탄식하던 에서의 모습 보면, 야, 배고플 때에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두 번째 시험 유혹은 무언가니 그릇된 자기인식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받들어줄 것이다. 사탄 마귀는 천사 믿지도 않고 예수를 죽이려는데 앞장섰기 때문에 말만 그렇지 하나님의 능력 믿지도 않아요. 처음 시험은 돌을 떡 만들어라. 예수께서 뭐라고 되었습니까? 기록되었으되 성경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탄 마귀가 두 번째 시험할 때는 성경을 인용해 시편 91편에 나온 내용입니다. 천사가 너를 받들어 주리라 하는 이 말을 인용해서
마귀는 말하기를 기록되었으되 이단도 성경을 이용합니다. 성경을 인용할 때에 사랑하는 마음, 그 성경의 진실한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외워대면 그 성경은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인생을 영웅으로 끌어가려는 사탄의 시험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높아지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래서 한번 자기를 쇼업해서 천사가 자기를 받들어주는 이런 영웅 심리, 이거 다 이용해 먹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너를 높여줄 테니, 내가 너를 영원하게 해줄 테니 하고 물질로 유혹하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유혹할 때에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나도 한번 해보자,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편리할 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의 이용거리로 삼는 거예요. 여기 마귀가 유혹하는 세 번째는 뭐냐면 8절 9절 영광을 받고자 하는 유혹입니다. 내가 만일 내게 엎드려 절하면 천하 모든 영광을 내게 주리라. 내게 엎드려 절해라. 눈 딱 감고 예따 모르겠다 천하의 영광이 내게 온다는데 의리고 신앙이고 부모고 뭐고 다 팽개치고 한번 딱 해버리고 모든 걸 취하려는 이 그릇된 욕망이 사탄이 그걸 가지고 예수에게로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과 저와 같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그런 유혹이 없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러한 모든 피해갈 수 없는 인간에게 다가오는 유혹을 예수님께서는 또 우리는 어떻게 극복했고 우리가 이런 예수님이 당한 시험, 우리도 똑같이 당할 수 있는 시험, 이 시련 앞에서 몇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이 유혹이 언제 주님에게로 다가왔느냐는 거예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이 시험이 다가온 거예요. 아 이거 무섭지요. 기도했는데 금식기도까지 했는데 사탄 마귀는 다가온 거예요. 그 상황을 좀 더 설명하면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이 아닌 3장 13절 이후부터 읽으시면 거기는요 예수님께서 겸손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16절에는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그 위에 임하시며 17절 하늘에서 음성이 뭐라고 들리는 거 아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하늘의 음성이 들리던 바로 그 시기에 사탄은 시련 보따리를 가지고 예수에게 찾아온 거예요. 시간과 장소와 환경을 가리지 않고 다가오는 이 시련과 유혹. 또 그 상황을 보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사탄의 음성을 보는 겁니다. 방금 전 마태복음 3장에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분명한 말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은 뭐라 그럽니까? 그래?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만일. 왜 만일입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인데 배고픈 예수의 그 상태를 시험해서 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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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을 왜곡하고 아닌 것을 잊게 하고 진리를 거스리는 모습들,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딸들인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우리의 배고픔을, 우리의 연약함을 이용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맞아? 너 하나님의 자녀 맞아? 만일 만일 의심케 하는 이 사탄 마귀의 괴계를 알고 흔들림 없는 믿음을 따라 사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아들이십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의심케 만들고 그것을 믿음의 고백 대신 어떤 행위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바꿔놓으려고 하는, 하나님과 아들과의 관계를 깨뜨려 놓으려고 하는. 인간을 마치 죄인 취급하는 사탄의 유혹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함이 있고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우리의 부족함이 너무나 많아도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있는 대로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또 36절에서 말합니다. 5절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믿음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허물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불신앙의 마음이 있습니다. 배고픔으로 인하여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때로 우리가 없는 것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하고 없어서 유혹에 빠지기도 하지만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으면 사탄이 만일 할 때 그 모든 것을 말씀으로 물리치는 우리 성도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결론적인 얘기를 한두 가지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자는 겁니다. 맞아요. 똥 문제에 있어서, 먹는 문제에서 우리는 시험 받을 수 있습니다. 영웅 심리에 있어서 시험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뭘 좀 되고 싶은 마음 속에서 예라 모르게 다 신앙 저버리면서 사탄 마귀에게 이용당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겸손한 마음과 영혼의 가치를 귀히 여기고 어차피 잠시 살다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면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모으기 위해서 때로 나를 넘어지는 일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모든 연약함, 배고픔 중에도 하나님께로만 가면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과장하고 싶은, 나를 위대하게 만들고 싶은 영웅 심리를 내버리고 겸손히 섬기러 오신 주님만을 따른다면 우리의 삶은 가난해도, 때로 병 걸렸어도, 때로 어려움 중에도 우리는 주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프라이어리티. 배고픈 거 세상 처음부터 끝까지 배부른 사람 없어요. 살다 보면 배고플 때 있고 살다 보면 넘어질 때 있고 나도 좀 저 사람처럼 높아지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겸손히 인생의 연약한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할 때 우리는 이 모든 시험을 이길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시험을 이기신 주님의 모습을 자세히 보라는 겁니다. 사탄도 말씀을 이용합니다. 말씀을 거론하면서 기록되었으되 천사가 너를 받들리라 그러니 떨어져라. 하나님의 능력 믿지도 않으면서 말씀을 거론하는 이 사탄 유혹에 우리는 넘어가지 말고 성경의 더 깊은 의미, 더 진실한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기신 주님처럼 우리도 말씀의 더 깊은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또 기록하였으되 성경 전체의 의미를 가지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이단과 또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성경 말씀을 아전 인수격을 해석하는 그 못된 모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거 있습니다. 사탄 나름대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시험, 그 모든 유혹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도하고 계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누굽니까? 그것은 이 모든 시험 배후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 예수를 광야로 끌고 나갔습니까?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더라. 뭐 이끌렸어요?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다. 우리는 의심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왜 성령의 사람이, 왜 하나님의 사람이 왜 마귀에게 시험 받느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병도 안 걸리고 걸렸다면 다 낫고. 왜 하나님의 손길과 유혹과 시련이 동시에 겹치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있어야 있지 않아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이것이 우리 모든 인생이 갖는 수수께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기를 때에 우리 자녀가 울지도 않고 화도 안 내고 공부도 잘하고 잘 먹고 병도 안 걸리고 그냥 잘 자라기를 바라요. 근데 그건 부모의 바람이지 현실은 안 그래요. 아이는 때로 감기 걸리고 눈물 질질 짜고 어디 가서 남한테 얻어맞고 들어오고 시험 봤는데 뚝뚝 떨어지고. 부모의 마음은 속이 상하지만 그러나 그 아이를 향한 부모의 마음과 그 아이를 향한 부모의 기도와 부모 자식에 대한 사랑만 있으면 오히려 그런 아이들의 어려움 경험들은요 이 아이를 이 세상에서 우뚝 선 인물로 만드는 거예요. 병 없이 자라나는 아이십니까? 시험에 뚝뚝 다 성공만 하면 과연 인생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맞아도 보고 떨어져도 보고 시련도 당해보고 고민도 상.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이 내게 옵니까? 라고 원망 불평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시련의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모든 것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탄 마귀에게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배후에는 우리 성령에 이끌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 시련과 어려움, 고난의 과정은 있을지언정 사탄의 먹잇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시험은 물론 괴로운 겁니다. 그러나 그 괴로움을 잘 극복해 나가면 하늘의 귀한 상급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위대한 믿음의 열매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기도할 필요 없이 모든 게 잘 되고 있다. 그러므로 기도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혹시 있는지요? 또는 지금은 내가 너무 어려워서 기도할 틈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있는지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성령의 충만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에 힘을 입고 잘 되는 것 같은 그 모든 배후에 또는 안 되는 것 같은 모든 배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의 자비하심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끊임없는 욕망의 끝은 죽음입니다. 차라리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 감사하며 서로 나누며 섬김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 영혼을 얼마나 귀히 여기셨는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깨닫고 하나님 나도 주님처럼 시험과 유혹과 시련이 있지만 그 모든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던 것처럼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손길이 많은 축복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다. 이 구원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죽었을 때에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를 무가치하게 만들고 기도를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소중한 영혼의 가치를 무시하도록 만드는 이 세상의 모든 가치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시련과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한 그리스도의 이 소중한 겸손함으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더 많이 기도하시면서 더 겸손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순절 기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주님